네, 안녕하세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 제도 시스템의 단계별 가입 절차를 설명드릴 전력거래소 전력신사업팀 대리 이원행입니다. 우선 참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 절차는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 발전 사업자, 전기 사용자 세 개의 주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는 한국 스마트 그리드 협회에 사업자 등록을 통해 전기 신사업자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 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자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전력 공급 계약을, 전기 사용자는 직접 전력 거래 계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망 이용 계약 체결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송배전망 사업자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와 발전 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서 운영 중인 e-파워마켓에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 등록과 발전기 등록을 각각 끝마친 이후, 마지막으로 직접 PPA 시스템인 전력신사업 비즈니스 플랫폼에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 발전 사업자, 전기 사용자 세 개의 주체 모두 회원가입과 계약 내역을 등록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체 시스템 구조 및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 사업자, 공급 사업자, 전기 사용자 모두 전력 신사업 비즈니스 플랫폼에 준회원 가입으로 가입을 마친 이후 회원사 신청 및 승인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 발전 사업자는 e-파워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발전기를 등록하고 신청합니다. 그 신청서를 기반으로 운영자가 승인을 이어지고, 공급사업자는 발전기 등록을 마친 이후에 발전사업자와 전력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이 부분을 1단계 계약 신청으로 부르며, 동시에 전기 사용자와 공급사업자는 직접 전력 거래 계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으로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 사용자가 다수의 이용자이면 전력 공급 공동 계약을 맺습니다. 또한 전기 사용자 역시 직접 전력 거래 공동 계약 승인을 맺습니다. 이 단계를 2단계 그룹화 신청이라고 하며, 이 단계가 끝난 이후 직접 PPA 최종 단계인 3단계 최종 등록을 합니다. 이 3단계 최종 등록은 발전 사업자와 공급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의 계약을 하나로 묶으며, 이때 최종 계약이 끝난 이후 직접 PPA 담당자가 최종 승인을 통해 계약을 끝마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1대1 계약 체결 방식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대1 계약 체결 방식이란 단일의 발전사와 단일의 전기 사용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발전 사업자와 공급 사업자는 1단계 전력 공급 계약을 개별로 맺고, 동시에 공급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는 1단계 직접 전력 거래 계약을 맺습니다. 이때 2단계 그룹화도 같이 맺습니다. 단일의 발전사와 단일의 전기 사용자지만 시스템의 연속성을 위해 2단계 그룹화 진행도 같이 진행됩니다. 3단계로는 각각의 전력 공급 계약과 직접 전력 거래 계약에 그룹화를 묶는 단계로, 앞에 보이시는 노란색으로 발전사, 공급사, 사용자가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N대1 계약 체결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N대1은 다수의 발전사와 단일의 전기 사용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수의 발전사이므로 한 개의 발전사와 공급 사업자가 개별 계약을 맺고, 그 다음 또 다른 발전 사업자와 공급 사업자가 개별 계약을 맺습니다. 그와 동시에 공급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는 직접 전력 거래 계약을 개별로 맺고, 이세 개의 그룹을 각각 그룹화해서 전력 공급 계약 그룹화와 직접 전력 거래 계약 그룹화로 두 개의
덩이로 나눕니다. 이 두 개의 그룹을 3단계 직접 PPA 최종 계약 단계에서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것이고 마지막 결과물이 노란색처럼 직접 PPA 체결 결과가 나옵니다. 두 개의 발전사가 하나의 그룹으로 공급 사업자를 통해 전기 사용자에게 전력이 공급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1대1 계약 체결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N대1과 마찬가지로 1대N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단일의 발전 사업자와 공급 사업자, 그 다음 다수의 전기 사용자가 하나의 계약에 체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단계 전력 공급 계약을 단일의 발전사와 공급 사업자가 맺은 다음 2단계 직접 전력 거래 계약을 공급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 그 다음 또 다른 공급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가 하나의 계약을 맺고 이 2단계 직접 전력 거래 계약 그룹화를 통해 하나의 덩이로 묶습니다. 각각 전력 공급 계약과 직접 전력 공급 계약을 다시 3단계 직접 PPA 최종 계약을 통해 최종 결과물이 나오고 앞에 보이시는 노란색처럼 발전 사업자, 공급 사업자, 다수의 전기 사용자 하나의 그룹으로 맺어지는 단계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력 신사업 비즈니스 플랫폼을 이용하기 전에 발전 사업자와 공급 사업자가 선행되어야 될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발전 사업자와 공급 사업자는 KPX 대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력 거래 처음 시작하기에 대한 안내문과 사전 단계를 이행하시고 e파워마켓의 회원 가입을 통해 전력 신사업 비즈니스 플랫폼에 들어오기 전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e파워마켓의 발전 사업자는 발전기 등록까지 맞춰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KPX 대표 홈페이지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들어가셔서 전력 신사업 비즈니스 플랫폼에 해당하는 소규모 전력 중개시장 앤 직접 PPA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전력 신사업 비즈니스 플랫폼에 회원 가입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원 가입 버튼은 오른쪽 상단에 있으며 회원 가입을 누르신 다음에 세 개의 플랫폼 중에 직접 PPA라는 아이콘을 통해 직접 PPA 회원 가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원 가입에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준회원 버튼을 눌러서 다음 단계를 수행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한 정보 입력인데요. 그때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들을 입력해 주시고 이 주소는 발전기 등록 주소와는 다른 주소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이 끝마친 이후 준회원 상태로 인증서를 등록하셔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인증서 등록까지 맞추신 이후 다음으로는 직접 PPA를 누르셔서 회원사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회원사 신청에 신규 신청을 누르셔서 e파워마켓에 있는 회원사의 정보를 불러오셔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원사 신규 신청 정보를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e파워마켓에 동일한 사업자 등록번호로 가입이 되어 있는 정보를 검색을 통해 전력신사업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가져올 수 있으시며 이때 주소는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별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필수사항이오니 이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한 다음 다음 단계를 수행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발전기 신청 변경에 관한 탭입니다. 이 탭의 경우는 발전 사업자가 진행해 주시면 되며 이 파워마켓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발전기를 전력신사업 비즈니스 플랫폼에 가져오는 단계에 해당됩니다.
이때 발전기의 정보, 특히 주소가 정확한 발전기의 소재지에 위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발전기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이 페이지를 통해서 관리자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의 제도 참여 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신청 절차는 총 1, 2,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계약당 5번의 신청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1단계로는 전력 공급 계약이 필요하고 직접 전력 거래 계약이 필요합니다. 이때 발전 사업자와 1번, 전기 사용자와 1번 신청 및 승인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 다음 2단계로는 그룹화 단계로서 공동 계약이 있는 경우 공동 계약 승인과 요청이 발전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에게 각각 진행됩니다. 이때 2번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모든 계약들의 신청들을 어우르는 최종 단계에 대한 요청과 승인이 이루어지며 이렇게 3단계에 대한 총 5번의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는 발전 사업자의 승인 절차입니다. 앞서 공급 사업자가 발전 사업자에게 3단계에 걸쳐서 계약에 대한 승인 요청을 보내면 발전 사업자는 각각 전력 공급 계약 1단계, 공급 측 공동 계약 2단계, 최종 계약 3단계를 승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발전 사업자는 본인의 발전기 정보 및 전력 공급 계약에 대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틀린 점이 없는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전기 사용자의 승인 절차입니다. 전기 사용자 역시 앞서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가 요청한 1단계 직접 전력 거래 계약, 2단계 소비 측 공동 계약, 3단계 최종 PPA, 직접 PPA 계약 승인을 각각 3단계에 걸쳐서 승인이 이루어지며, 이때 전기 사용자 역시 본인의 직접 전력 거래 계약 내용이 다른 점이 있지 않은지, 혹은 본인의 정보가 다른 게 있는지 주의하시며 승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